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제일 재밌는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하륜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예전엔 뭐 교과서에 글 하나 실린 정도 뭐 이런 정도였는데 실록을 보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다 그래야 될까요? 많이 배웠던 재상이 바로 사실은 하륜이고 그 태종실록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 태조실록에도 일부 있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아, 이 우리나라 재상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를 부여해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하륜의 역할이 제대로 좀 못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아쉬움이 들 정도로 재상으로서 하륜이 갖고 있었던 매력은 너무너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륜은 일단 그 개국공신이 아닙니다. 고려 말 공민왕 때 19살에 이제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고려 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주라고 해서 문과에서 뽑는 사람, 그다음 문생, 문생에 이제 뽑힌 사람 이렇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오늘날 말하는 이제 학연이죠. 학맥이 형성이 되면서 부자 관계 이상의 저걸 맺었는데 그때 그 하륜을 과거에서 뽑았던 이인복이라는 사람이 이 하륜을 보고 정말 기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 조카 사위를 삼았습니다. 벌써 이름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인임 집안입니다. 이인자로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륜은 사실 고려 말에 잘 나가는 쪽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임이 이제 쫓겨날 때 하륜도 같이 그 유배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라든가 조준이라든가 이렇게 이성계를 따랐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륜이 재밌는 게 보면 그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위선이랄까 뭐 이런 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비주류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도 거기서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풍수와 관상을 그 자기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태조 때는 풍수를 갖고서 태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 천도 할 때 이제 그 지금 연대 근처 자리죠. 뭐 모학이라고도 하고 무학이라고도 하는데 무학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저 풍수라기보다 하륜이 정승이 되고 나서 보여주는 걸 보면 이 용산에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수운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륜은 청계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의 문제를 백성들의 어떤 삶의 문제하고 계속 연결을 했던 점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 전문가들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순한 뭐 그 신비주의에 빠진 그런 풍수와는 다르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상을 활용해가지고 태종한테 또 접근을 하죠. 원래 그 연결해준 분은 민재죠, 민재. 그러니까 태종의 장인하고 아마 이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요 말이 남아있죠. 선생님 사위 중에 저 작은 사위 얼굴에 왕기가 서려 있다. 한번 만나보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실 역사 속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전반을 보더라도 그 하륜은 굉장히 그 뛰어난 재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도전에 대해서는 물론 태종이 봉인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봉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도전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실록에서는 앞에 간신자가 붙었어요. 예, 그래서 정도전은 거의 뭐 조선 망하기 전에야 이제 이게 신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 정도전은 마치 이제 미완의 혁명가처럼 돼 있고 하륜은 현실에 영합한 그냥 출세주의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정도전이 빠진 자리를 하륜이 채워 넣었습니다. 정도전은 조금 더 이상적이고 좀 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구상이 강했다면 하륜은 그거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 뭐 현실에만 영합한 게 아니고 학문도 뛰어났고 유연했고 사실 이제 정승이라는 자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잖아요. 그 역할을 정확히 자기 본분이죠. 정승을 해서 본분을 정확히 지킨 데 반해서 사실 이제 정도전은 그거를 조금 넘어서려고 했죠. 임금을 상당히 그걸 이제 범상이라고 하잖아요. 위를 범한다 해서 범상. 범상하는 기운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태종한테는 만약에 하륜이 없었다면 아마 상당히 그 경륜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태종이 있으니까 하륜이 있으면 있지만 사실은 하륜은 아마 다른 또 좋은 임금을 만났어도 굉장히 그 좋은 기여를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정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은 하륜과 태종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제 개혁이죠. 태종이 사벽을 혁파했잖아요. 무신들이 무력에 기반을 해서 그 정치 권력을 나눠 먹던 시절이 끝이 나고 말 그대로 문신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자기의 그 능력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적 공간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이제 이런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건 사실 고려 때는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거냐. 그게 이제 바로 관제개혁이죠. 우리는 이제 흔히 왕권강화라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왕권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사사로운 권력을 공권력화하는 문제 그 왕은 그거를 보호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구상은 태종의 구상이었고 그 구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 즉 제도로 이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낸 사람이 하륜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륜은 대안이 있는 사람, 대안이. 그냥 이래야 된다, 뭐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6조 직계제죠. 그 명칭에서 보듯이 중국과는 좀 구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서, 참판, 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중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세 단계를 위해 설정을 해놓은 걸 잘 들여다보면 하륜이 정말 일을 잘 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의는 의견을 내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판은 판단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판서는 판단해서 서명을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위계 질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조 참의가 하는 역할을 이제 자리가 비면 누굴 데려와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후보군을 들고 오겠죠. 후보군을 추리는 데까지가 참의가 하는 거지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이건 하면 안 돼. 왜? 그거 하는 게 참판이거든. 판단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판한테 올라가면 여기서는 아 얘는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시 올리 면 이제 판서가 최종적으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국정의 시스템이 견고하게 살아 있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관제 시스템을 손을 보는데 특히 태종 5년에 만들었던 그 관제개혁 그게 이제 가장 빛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륜이라는 사람의 이 현실을 보는 깊이. 왜 그러냐면 그 제도는 거의 조선 망하기 전까지 유지가 됐잖아요. 그 용어도. 그건 그만큼 작동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출발을 내가 갖고 있는 머리에서 출발하지 말고 밖에 있는 현실의 문제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서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교조를 가지고 현실을 바꾸려고 이 방식하고 하륜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현안이 생기면 바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내요. 그리고 또 해결이 되면 또 지켜보고 이런 태도는 나는 사실은 뭐 현대에서도 그대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